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6월 28일자 기사네요. 내가 트럼프 맞설 최고 적임자. 오늘 이란 대통령 보선 3파전이라는 기사인데요. 하메네이 개혁 성향 후보 반대 입장. 이란 대외 노선에 큰 변화 없을 듯. 이란의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28일 열립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불우이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뒤약 1개월 만에 개최되는 보궐선거입니다. 이란 국영 이란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전역에서는 26일까지 선거운동 끝낸 후보 5명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당초 6명이었지만 아마르 호세인 가지자대 하세미 부통령이 혁명세력 통합을 바란다며 26일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매체인 이란 인터내셔널은 강경 성향의 외교관 출신인 사이드 잘랄린 전 이란 핵협상 수석 대표와 협력 수비대 공군 사령관 출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라프 국회의장, 개혁 성향의 의사 출신 마수드 페제슈키안의 의원이 유력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3파전 양상을 띠는 이란 선거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민생과 대외 노선, 여성 인권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민심은 서방 체제로 만성화된 경제난을 체결하고 히잡 미착용 단속으로 불거진 여성 인권을 신장할 후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그간 토론 등에서 경제 해결책 등 민생과 관련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NYT는 2022년 히잡 의문사로 불거진 반정부 시위 등을 우려해 후보들은 히잡 미착용 여성 단속에도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더라도 권력 서열 1위인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건재해 대외 노선이나 국내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후보들이 과거 이란과 협정을 깨고 경제 제재를 강화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설 최고의 적임자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AP통신은 최고 지도자라는 존재로 인해 큰 노선 변화는 없을 것이며 결국 미국 경제 외교 정책의 모든 게 달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25일 대국민 연설에서 선거는 적을 물리치는 수단이라며 투표에 독려했다. 올 3월 이란 총선이 불법 개입 의혹으로 얼룩지며 투표율이 약 41%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할 것이 한 것이다. 하메네이는 미국의 유화적인 페제슈키 안 의원을 겨냥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는 6,100만 명 가량이다. 수 개표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이르러 30일경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과반 투표자가 없으면 선거 결과 발표 뒤에 첫 번째 금요일 다음 달인 5일 상위 후보 2명의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지구촌에 냉전 체제 국가인 러시아, 중국, 북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파키스탄, 쿠바 등등 국가들이 그 냉전 체제 메인 국가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껄끄러운 상대예요. 껄끄러운 상대입니다. 미국이 우방인 한국에도 이들 국가들과 미국이 화친 정책을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미국이 이들 나라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죠. 미국이 껄끄러운 관계 냉전 체제들과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도 많이 같이 묵시적인 그런 강압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나라들과 절친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이들 나라와 교류하고 국익을 위하여 서로 긴밀하게 지내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2024년도 6월 28일자 기사. 내가 트럼프 맞설 최고 적임자. 오늘 이란 대통령 보선 3파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